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휴마시스 되겠습니다. 휴마시스 코드번호 205470이 되겠고요. 오늘 현재 시점은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조금 시장 괜찮으셨나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다. 일단 외인 기관이 대형주 쪽을 팔아치웠고요. 그리고 코스피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다 팔아치웠습니다. 선물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한 8천억 마이너스 한 8천억 정도가 넘으면서 시장 전체가 하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몇인가요? 3시 29분부터 정확히 좀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마이너스 6,500억으로 시장이 끝났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젯밤 금요일 밤이었죠. 금요일 밤에 전체적으로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S&P 500 지수가 연준 연방준비제도에서 2023년까지 한 두 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어요. 2023년까지. 근데 갑자기 어떤 놈이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에서 총재죠. 총재 거기가 그 인간이 2022년 1년 정도 빨리 앞당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 나왔습니다.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었죠. 그 강한 원인으로 보았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인도 변이로 불리다가 델타 변이로 일단 얘기를 바꿨고요. 델타 변이는 세계보건기구 WHO 우리 변이로 하나로 계통 분류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 변이로 불리다가 델타 변이로 불리면서 알파, 데타, 감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델타 변이가 이제 올가을에 대유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진단키트 계속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백신 맞으면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백신 맞았던 사람들은 항체가 있는지 항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항원 항체 진단키트도 휴마시스를 비롯을 해서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에 발목 잡힌 유럽,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렸나? 샴페인 뭐 좋아하면 먹을 수도 있는데, 샴페인 좋아하면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영국, 포르투갈 1월, 6월 감염자 중 90% 이상이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코로나 진단키트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357명이 추가적으로 좀 늘면서 단기적으로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백신 접종 불구하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억 명을 육박을 했다. 그렇게 되면 또 진단키트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뭐 그게 없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미국, 인도, 브라질. 브라질이 지금 현재 세 번째 나라로서 굉장히 큰 신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브라질 신규 확진자가 날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망률을 보시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한 1.5배 정도는 좀 크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휴마시스라는 우리 대장주에 속하고 있죠. 제가 가장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새로운 신호탄을 썼죠. 새로운 신호탄을 썼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뭐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팔긴 팔았는데 그 물량을 지금 현재 투신이 받아주고 있고요. 기타 법인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외국인들 지금 현재 못해도 한 60만 주 정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0만 주 맞나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던 4월 6일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어디 있어? 잠깐 보자. 4월 6일이죠. 4월 6일. 아직도 60만 주 맞죠? 60만 주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슬슬 올리면서 못해도 여기서 매집을 많이 했잖아요. 요 라인. 요 라인이면 잘 보세요. 요 라인이면은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중심선을 딱 그려보여요. 그러면은 거의 못해도 16,000원, 그리고 17,000원에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7,000원? 그쯤 오면은 또 외국인이 이렇게 올리에다가 N자 파동 주면서 또 매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좀 이상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코로나 관련주. 휴마시스는요. 첫 번째,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님께서 미래 핵심 사업이자 진단 키트 그리고 분석 장비 치료 시스템을 좀 실현을 하고자 포트폴리오에다가 지금 현재 잡은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셀트리온 시총이 이제 37조 정도 돼요. 37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발음이 긴데. 셀헬이라고 하죠? 셀헬. 셀헬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16조 정도 시총이 됩니다. 그리고 셀제가 좀 많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이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대장으로서 움직인다. 근데 지금 현재 휴마시스는 시가총액이 0.4조입니다. 0.4조. 0.4조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시가총액 0.4조 맞아? 잠깐만.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렇죠. 4천억밖에 안 되죠. 0.4조 맞아요. 저번에 주가가 2만 원대 올라갔을 때 그때 1조였는데, 아우, 깜짝 놀랐네요. 그쵸? 0.4조, 4천억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서, 자격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만약에 키운다라고 한다면, 합병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작년 셀트리온이 협업을 시작해서 휴마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요. 각종 FDA 승인, 그리고 미국 진출,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자가 진단 키트 승인,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같이 등에 업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되겠죠. 브라질, 국영 기업이죠. 국영 기업과 현지 생산을 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다. 엄청난 거. 브라질, 그리고 중남미 인구 5억이 넘죠? 5억이 넘는다. 그런데 한국은 몇 명입니까? 겨우 5천만 명. 거의 10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브라질로 거점을 둬서 한 40여 개국의 진단 키트, 분석 장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휴마시스는 못해도 한 2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13,000원인데 13,500원에 지금 0.4조죠. 그러면 만약에 한 3조 정도 간다라고 한다면 비례식을 해봐야겠죠. 비례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1조가 됐을 때 얼마입니까? 1조면은 거의 한 2만 6천원 정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3조로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곱하기 3을 하면은 63, 18, 아, 18, 326, 7만 2천원. 7만 8천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렸다라고 해도 좀 조금씩 좋은 기업들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이제 한번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VIP 체험방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VIP 체험방 운영을 하면서 요렇게 좀 이렇게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무료 체험방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받아보면서 오늘도 한 8%대에 대한 수익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이제 주가가 이제 뭐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 그리고 찌라시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좀 재료가 찌라시죠, 재료.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과정, 중장기, 과정으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3개월은 단타 종목입니다. 3개월은 단타로만 하는 거고요. 단타로만 해서 한 일주일, 뭐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보유해가지고 뭐 5%, 10% 이렇게 계속 추가적인 수익 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야. 그렇게 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 종목은 저희 이제 회사 다니시거나 직장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신 분들, 요런 것들, 좀 우량주로 해가지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삼성 물산,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아난티, 뭐 이런 대북 관련주들 포트에 넣어드려가지고 조금 1년 과정인데 좀 단기적으로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브라보 팀 들어오시면은 최대한 좀 잘해서 수익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마시스 뭐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지구 잘 달나라까지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늘도 이제 PM 풍년 드렸어요. PM 풍년, PM 풍년이 나가서다. 오늘 PM 풍년이 10시 29분에 나갔었죠? PM 풍년 어떻게 됐어요? 이거 김동연 관련주죠? PM 풍년. 오늘 거의 28%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엔벨로프 상단 뚫으면서, 전체적으로 외인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막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코리아나 어떻습니까? 코리아나도 단기간에 올라갔다가, 다시 그렇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는데, 일단, 좋아요. 다 좋고. 오늘 진단키트 대장 줄었어. 시자니. 오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마시스도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 좀 많이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저희, AP 투자연구소 브라보 팀, 1년을 하시든, 3개월을 하시든, 지금 현재, 이벤트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00만 원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기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